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이 과목 이제 총칙서부터 내용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용어 정리가 나오는데 이 용어 정리는 여러분들 학습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겠죠. 보시면 업무 과목에서 이제 목적이 나오는데요. 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평가 업무의 공정성을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정확하게 인지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정의에 관련된 내용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보험 농작물을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한 일련의 과정을 말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이 용어죠. 자, 여기서 용어 보시면 전수조사. 자, 전수조사하면 보험 가입금에 해당하는 농지 또는 가수원. 농지 또는 가수원에서 경작한 목적물을 어떻게 해요? 모두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표본조사. 자, 표본조사는 전수조사, 그렇죠? 다 조사하는 게 가장 좋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다할수 없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표본조사라 함은 하나의 보험 가입금에 해당하는 농지 또는 가수원에서 경작한 전체 목적물의 특성, 제일 중요한 게 그죠? 특성 또는 수확량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일부의 목적물을 표본으로, 그렇죠?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조사 방식을 봤을 때 여러분들 농지가 있어요. 농지가 있을 때이 농지에 어떠한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이 전체 농지에 대해서 다 조사하면 제일 좋겠죠. 그렇죠? 다 조사하면 좋겠지만 시간도 그렇고 그리고 전체 목적물을 밭작물 같은 경우는 뭐 고구마, 땅속에 있잖아요. 그걸 다 파헤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조사할 때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그죠? 전체를 기준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전수조사가 있고요. 전수조사가 있을 것이고, 일부, 그렇죠? 특성, 수확량이나 그 목적물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표본, 일부분을 추출해서, 그렇죠? 일부를 추출해서 조사하는 표본 조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사 방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조사를 보시면 전수조사 같은 경우는 거의 대체로 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전체 목적물을 다 걷어들여서 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가능한 경우는 대부분이 가수원의 낙과피해. 그렇죠? 나무가 있을 때, 사과나무가 있을 때 태풍이 불어서, 그렇죠? 강한 바람이 불어서 가수가 떨어지죠. 그러면 이 떨어지는 가수를 다 수거해서 조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전수조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수조사가 또 가능한 경우에는 벼. 그렇죠? 벼 같은 경우는 전체를 수확해서 RPC에 들어가서 무게를 계량을 하죠. 계측한 무게 수치를 가지고 조사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콩 역시 수확한 상태에서 전수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가 가능한 품목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수원에 과일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전수조사를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게 뭐 100주, 200주까지는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1000주가 넘어가거나 500주 이상이 넘어간다고 했을 때 실제로 500주 이상 넘어간 가수원에 낙과가 심하게 안 떨어졌을 때 상관없지만 태풍이 심하게 온 경우는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때는 일부를 추출해서 조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수원에 사과나무들이 일렬로 쭉 심어져 있을 때, 여기서 이제 표본주수표를 참고해서 표본을 잡고, 그죠? 표본을 잡고, 그 나무가 있는 수간 면적, 그죠? 나무가 펼쳐져 있는 수간 면적 내에서 일부를 추출해서, 여기서 이제 떨어진 사과만 주는 거죠. 그죠? 옆에서 굴러왔는지, 아니면 그 나무에서 떨어졌는지, 이런 거는 관여하지 않고요. 그 면적 안에 있는 값만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여러분 조사는 표본조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대부분 조사는 일반적으로 표본조사가 대체로 많습니다. 대부분 다 표본조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 표본조사 일부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일부를 잘 잡으셔야 돼요. 이 표본 구간을, 그렇죠? 표본 구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조사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하는 특성. 그렇죠?
그다음에 수확량이 나오게끔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자들도요. 계약자들도 이 구간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왜 좋은 데만 멀쩡한 데만 조사를 하냐. 저기가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안 좋은 데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 좋은 데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표본 구간 설정할 때는 그 농지의 특성과 수확량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사실 반드시 숙지를 해주셔야겠죠. 자, 시험에도 잘 나왔던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계약자가 불만족스러울 수 있겠죠. 그렇죠? 서명을 거부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조사하라. 그래서 재조사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자는 손해평가 결과에 대하여 설명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하는 경우 회사가, 그렇죠? 농협손보죠? 회사가 다른 손해평가금을 하여금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재조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실제 뭐 조사하는 사람이 재조사가 들어가는 경우 뭐 당연히 자존심도 많이 상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수치를 얻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재조사가 안 들어가게끔 잘 설정을 해야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표본조사에서 특성 또는 수확량이 잘 나타날 수 있게끔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 검증조사. 자, 검증조사라면 하면 회사 및 재보험 사업자가, 그렇죠?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 그렇죠? 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목적물 중에 일정 수를 임의로 추출하여 하는 조사를 검증조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증조사는 쉽게 생각하시면 손해평가하고 있는 이 손해평가반이 제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 그죠? 들어가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증조사 같은 경우, 예, 일정 수의 목적물을 하는데요. 만약에 조사를 하는데 A라는 반이, A가 조사를 했는데, 해봤더니, 수치가 너무나 터무니없이 이상하네? 이러면 그 반이 조사한 모든 건에 대해서도 검증조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조사 같은 경우는 보험 사기나, 그렇죠? 또는 제대로 되지 않은 보험에 대한 어떤 평가 기준을 제대로 잡았는지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재조사와 검증조사는 여러분들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재조사는 보험 가입자가 요청을 하는 거고요. 검증조사는 회사 또는 보험 사업자, 재보험 사업자가 실시를 한다. 요거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실제 결과 주수. 자, 실제 결과 주수 보시면, 나무가 심어져 있을 때, 가입자 기준으로 농지 또 가수원에 식재된 모든 나무의 수를 의미합니다. 단, 인수 조건에 따라서, 그죠, 가입할 수 없는 나무, 그죠, 목적물은 제외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이제 가수원이겠죠? 가수원에서 정말 심어져 있는 나무의 수를 실제 결과 주수라고 해요. 그리고, 인수조건에 따라서 가입할 수 없는 나무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대부분 가입할 때 나무의 수령의 조건이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령 같은 경우도 보험사기에 많이 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수령이 올라갈수록 어때요? 가입 수확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밭작물 같은 경우는 한 해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걸 속일 수가 없어요. 그냥 한해 농사 짓고 수확하고 끝. 근데 이제 가수 같은 경우는 나무를 심어서 10년에서 20년까지 재배를 하기 때문에 이 최초 가입 시 이 나무 수령을 속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위성 사진을 통해서 나무가 언제 심어졌는지 확인을 통해서 이 가입 조건 자체를 바꾼 케이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갔을 때 실제 결과 주수, 그죠? 품종이나 그다음에 재배 방식, 그죠? 재배 방식을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실제 결과 주수를 통해서. 자, 그리고 뭐가 있어요? 고사 주수, 고사 나무수라고 하는데요. 실제 결과 주수 중 보상하는 손해로, 그죠? 보상하는 손해로 죽은 나무. 를 우리는 고사 주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 미보상 주수 또는 미보상 나무수라고 하는데요. 역시 실제 결과 주수 중 보상하는 손해 이외에, 그죠? 보상하는 손해 이외에, 그러니까 보상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 보상이 안 되는, 그죠?
또는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나무수를 의미를 합니다.